이 안에 오일이 아직 굉장히 많이 고여있고, 뭐라고, 이 테일 머플러인데. 차량은 벤츠 C200 가솔린 모델이고, 차량이 입고가 된 이유는 지금 벤츠 센터에 입고를 해서 점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점검했었냐면, 시동을 걸면 뒤에서 배견이 나오고, 배견에 오일이 섞인 배견이 같이 나오는 증상이에요. 서비스센터에 입고했었고, 서비스센터에서 일단은 그 인터쿨러를 교환을 해라, 인터쿨러 교환 판정을 받고 인터쿨러를 교환을 하셨었대요. 교환 후에 며칠 동안 뒤에 나오는 수증기를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상이 재발이 되니까 인터쿨러를 다시 원위치 시키고 차량을 견인해서 이쪽 업소로 입고를 하셨어요. 저희 업소로. 예, 현재 증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나오는 건 많이 나오는데, 뭐 운행을 잘 안 하면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여기 오일이 섞여 있냐는 거지. 오일이 100으로 넘어가나? 차량의 구조를 보면 커버가 순행식 커버가 들어가 있고, 얘 일단은 얘를 먼저 압력을 넣고 압력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먼저 봐야 돼. 압력이 빠지는지. 어쨌든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 터보로도 센다 그러면 터보에서는 배기로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연소가 안 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그리고 터보에 자체적으로 묻어있는 오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터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물과 오일이 둘 다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 일단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자고. 여기 총매 떼고. 약간 그런데 물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현재 상태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 차량은 터보가 순행식 터보가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상 인터쿨러에서 냉각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냉각수의 양이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물은 엔진 안으로 들어가서 연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아까처럼 그런 물보다는 수증기 형태의 배기가스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터보 쪽에 물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터보로 해서 배기관을 통해서 바로 냉각수가 떨어질 수 있고요. 가능성이 그쪽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터보에도 오일이 윤활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일과 냉각수가 같이 섞여서 아까 그 증상, 머플러에서 나오는 그 물과 오일이 섞인 물이 떨어지는 증상이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냉각수 라인에는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냉각수 통은 저쪽에 일단 먼저 터보 쪽을 냉각하는 터보 냉각수 라인에 리저브에 압력을 주고 누수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압력을 지속적으로 줬을 때 뒤쪽으로 나오는 물의 양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점검을 해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꽂고. 압력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현재 터보로 들어가는 냉각수 라인에 압력이 유지가 되는지를 먼저 측정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가 냉각수가 누수가 되면 터보든 인터쿨러든, 이 라인은 인터쿨러를 냉각하는 냉각수로도 들어가고 터보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누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거의 줄지 않았어요. 아직 약간 줄기는 했는데, 아,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엔진을 교환하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엔진을 교체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냉간 시에 시동을 걸어봐도 차량의 상태가 너무 깔끔하고 차량에 어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단지 저 뒤에서 매연이 나오는 것 외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태거든요, 현재. 일단 먼저 속매를 떼서 한번 터보 쪽의 상태를 좀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엔진은 아닌 것 같아요. 엔진이면 일단 부조가 있고 뭔가 초기 시동 시라도 뭔가 미스파이어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전혀 없거든요. 일단은 한번 머플러 떼고 속매 떼고 한번 보자고. 터보 쪽에 벤츠는 일단 머플러를 탈거했는데 이 안에 오일이 아직 굉장히 많이 고여있고 물하고 이 테일 머플러인데 이게 아직 어디서 나왔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테일하고 중통이 이게 제일 앞이고 이게 제일 뒤쪽이잖아. 네.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이렇게 근데 여긴 깨끗하잖아. 여기는 물이 있네? 여기서부터 나왔네. 물과 오일이. 아, 미스터리하다. 속매를 탈거한 상태에서 터보의 후단을 보는데 좀 이상하다 터보가. 조금만 더 봐야겠다. 터보에 뭐가 묻었던 적이 있는데 일단은 터보에서 그 냉각수가 넘어갔나 의심이 돼서 터보 쪽에 들어가는 냉각수 라인에다가 압력을 한번 주입을 해보려고 해요. 추선수. 네. 팬이 있더라고. 누구요? 몰라.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좀만 더 넣어봐. 스톱.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1.25바. 터빈에 들어가는 냉각수 라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터빈에서 냉각수가 흘러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해요. 건조한데? 그러게요. 이 임펠러 보면 이게 물 튄 자국 있잖아.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꽃이 펴 있잖아. 네. 뭐가 여기 떨어져서 지금 튀었다는 거고. 네. 열이 받았을 땐 증발할 것이고 엔진이 차가울 때는 분명히 이게 물로 묻어서 뒤로 흘러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터보에 물이 들어갔었다는 얘기고 인터쿨러를 봐야겠다. 인터쿨러에서 일단은 오일이 이렇게 많이 있어. 아, 나오는 쪽이구나. 들어가는 쪽도 여기도 빼보자. 여기 지금 여기 터보 차저에서 나오는 오일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치? 네. 여기서 물도 나왔었을까? 인터쿨러에는 이렇게 오일이 많이 고여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다 물 아니야? 아니야, 오일 아니야, 오일. 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고여 있지? 압력 변화는? 그대로예요. 내가 봤을 때는 터보가 나가면서 오일을 잔뜩 내보내고 그래서 여기서 오일이 나오고 인터쿨러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쪽으로. 네. 들어간 인터쿨러는 여기 물관을 통해서 여기에 냉각수랑 또 섞이는 거야. 그리고 엔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미연소된 것들이 저 뒤로 날아가 버리는 거지. 어? 여기 연소실로 들어갔다가 물이 그대로 나오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처음에 의심했듯이 터보 차저에 들어가는 냉각수가
배기 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경우밖에는 경우의 수가 없어. 흡배기 둘 다. 그러면서 인터쿨러로도 오일이 같이 넘어가 버리고 이 오일이 그 물하고 섞여 버리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물은 많이 안 줄었어. 아씨 2% 부족한데. 아니 너무 꽉. 아니 너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아 틀렸어. 너는 3% 부족하잖아. 논리가 2% 부족해. 그 2%를 어떻게 맞춰야 돼? 이걸 풀어야 돼. 오일이 너무 많이 고여있어. 이게 다 오일인데, 이게 다 오일이거든 지금. 이게 인터쿨러에서 세면 오일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인터쿨러에서는 오일이 나오지 않거든? 오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나오면 냉각수가 나오면 나왔지. 응, 냉각수는 나올 수 있는데 오일은? 오일은 터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럼 터보에서 지금 오일이 계속 역류된다는 얘긴데 혹시 모르니까 플러그 빼서 실린더 안에 한번 보자고. 이거 지금 모르겠네. 흠잡을 거에 없잖아? 밸브도 그렇고 별로 흠잡을 게 없어. 실린더도 약간 키스는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고 피스톤은 피스톤도 그렇고 없어. 여기는 해당사항 없어. 냉각수 엔진의 냉각수 라인에다가 압력을 다시 한번 주입해서 독일차 하니까 2바까지 가도 상관없어. 1.5바까지 일단 가줘봐. 됐어. 지금 상태에서 터보 한번 볼까? 밑에서? 지금 1.5바예요. 천천히 떨어져. 저기 봐봐 안에 물 고여있지. 여기 네. 가해. 가장자리 보이네. 임펠러 뒤쪽에서부터 물이 스물스물 나오는 거야, 이거. 그 압력을 2바, 얘네가 2바까지 견디거든? 좀 더 줘요? 조금만 더 줘봐봐, 한번. 괴가 새는 건지. 지금 어쨌든 이게 터보에서 지금 새는 거야. 여기 잘 보이네. 그치, 보이지? 네. 저기, 옆 사이에 쌓인 여기 사이에. 여기. 아씨, 여기 딱 촬영하기가 힘드네. 확실히 물이 고이지 저기. 응. 아까보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 응.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아. 나온다. 위에서 아까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거 보였는데 이쪽이 지금 아래쪽인 것 같아. 가만히 있어봐. 여기 지금 고여 있어 밑에. 그치. 네.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지, 네. 여기? 여기 흘러내리네. 계속 떨어져요, 이거. 터보 고장이야. 엔진이 아니라, 터보 배기 쪽에 지금 물, 냉각수 라인이 누설되는 거야. 터보 가격을. 자, 현재 뒤로 내려왔던 그 오일과 물의 그것은 터보 차절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와 윤활을 시키기 위한 엔진 오일이 터보 라인에 들어가면서 엔진 오일은 지금 여기 인터쿨러 쪽으로 오일이 고인 거고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흡기 쪽으로 저 생오일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윤활 라인과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유빛깔 캐러멜 같은 오일이 섞인 물이 떨어진 거고 그 물은 결국은 엔진에서 나온 물도 있었지만 여기 터보 차저에 들어가는 냉각시키는 요 냉각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그게 섞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자동차에서도 정상적인 연소 시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물과 오일이 합쳐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은 아주 약간씩 샜던 것 같고
오일이 많이 샜던 것 같고 그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뒤쪽에서 그런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액체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 현재는 일단 터보차저의 고장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끝? 차주분한테 기쁜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비싸니까는 나쁜 소식. 기쁜 소식이지. 엔진 바꾸라고 엔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엔진보단 터보가 좀 싸잖아. 아, 그럼 기쁜 소식이네요. 하여튼 안 좋은 소식이야, 돈 나가는 건. 아, 그렇긴 하죠. 끝! 열어봐야죠. 뭐 분해해볼게요. 와, 일단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건 또 바닷물이 처음이네.